3번, 3번이요, 3번. 우리 좀 살려주세요, 이 사람. 좀 나겠습니다. 자, 조심, 조심. 조심. 하나, 둘, 셋. 조심, 조심. 저,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. 네, 어떤 거예요, 지금? 자, 보호자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. 저 부인 되시나요? 내 아내예요. 내 아내라고요, 내 아내라고요.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. 네?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. 괜찮나요? 우리 아기도 날려줘. 나는 아기도 상관없으니까. 우리 아기도 날려줘. 잘못되면 안 돼. 잘못되면 안 돼. 걱정하지 말고. 괜찮다니까. 민씨. 배영 씨, 보호장은? 새벽에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저 일단 보호장은 잠시만요. 배영 씨, 안 돼요. 잠깐만 자리 좀 비우세요. 잠시만요. 그러시면 안 되시면 주세요. 밖에 나가겠습니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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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? 장 파열이 있는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되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돼. 그렇게 되면은 배 속에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라 임신 초기라서 아기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. 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또 엄마가 위험해. 그럼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, 그러니까? 아무래도 한쪽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. 마취 시작하겠습니다. 잦은 듯한 이 그리움 감춰봐도 감출 수가 없는 내 심장. 이제 더 남은 행복이 있을까 싶어요. 내가 꿈꾸던 모든 행복을 다 갖다 써버린 것 같거든요. 내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건희 씨를 만나면서 일어났어요.